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말 걸지 마! 안녕하세요, 야, 말 걸지 아저씨! 마!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해요, 아저씨. 전 들을 게 없는데. 야, 니 왜 괜히 말 걸... 너 놀리냐? 무서운 게임이네, 이거, 민지. 민지 그렇게 안 봤는데, 어?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민지의 꿈! 민지의 꿈! 민지의 꿈은 뭘까요? 궁금해요. 오늘 식목일을 맞아 을지유치원 어린이들이 유치원 앞마당에 우와, 저 언니는 정말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다. 오빠, 어떻게 하면 저 언니처럼 될 수 있어? 공부 존나 열심히 해야지. 아나운서가 되고 싶구나. 민지 아나운서가 조수로 보여? 아나운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돼. 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야, 공부부터 해. 공부부터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야, 그 아나운서가 얼마나 그 힘든 일인데, 어?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저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또박또박 가는 실력을 이거 해, 그 뭐야, 한호흡 챌린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도 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려 시바로만 개새끼야. 어이 뭐야, 민지야! 욕을 하면 어떡해, 민지야! 자, 민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민지야, 이런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기다려라, 시바로만 개새끼야. 그래, 빨리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연습을 해서 아나운서가 돼 TV에 나와야지. 그래. 내가 TV에 나오면 친구들 모두 깜짝 놀라겠지? 친구들도 민지랑 민지, 같이 집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문어저거! 대통령, 아나운서, 변호사, 대통령, 변호사 회사원 회사, 선생님, 선생님 모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어? 비가 온다. 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가. 그래, 이 얘기가 좋겠어. 그냥 가. 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무슨 얘기할까? 동네 길, 건강, 날씨, 애기. 애기. 애기 너무 예뻐요. 몇 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무섭겠다. 갑자기 어린애가 와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애기가 너무 예뻐요. 몇 살이에요? 이러면은 존나 무섭겠다. 와. 주사. 건강. 건강.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글쎄 얘야. 난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동네 길. 길을 찾으시나요? 글쎄 얘야, 난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야, 민지야, 그 아무한테나 말 걸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띵호아 알아? 띵호아 같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은 짜장면 그릇 던지면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해. 지금 나랑 장난치냐 해 하면서. 건강. 날씨. 오늘 비가 많이 오나요? 그런 것 같구나.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야. 어? 그런데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비가 계속 올 것 같아 조금 전에 하나 샀다. 어, 버스가 왔구나. 나는 이만 간다. 도망간다. 예, 안녕히 가세요. 도망간다. 다음. 아이고, 배야. 이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냅둬. 배 아프시대잖아. 특히 사이코 아니야. 화장도 화장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난 지금 너랑 얘기할 시간 없다. 아우, 배야. 얘기할 시간 없대잖아. 그냥 가게 냅둬. 민지야, 너 사이코패스야, 민지야. 애기 너무 예뻐요. 몇 살이에요? 아, 글쎄. 난 지금 너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야, 개빡치겠다, 야. 화장실을 찾으세요. 그래. 아우, 화장실이 급한데 이 근처에는 도대체 화장실이 없구나. 그럼 저쪽 지하철역에 가세요. 예전에 제가 지하철 탈 때 거기서 화장실 봤어요. 고맙다 얘야. 난 급해서 빨리 가야겠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아, 무섭다니까 얘 눈이 실컷 농락하고 길 알려줘. 야호. 사이코 같다. 아, 뭔가 무섭다니까 민지. 아이고 허리야.
이제 늙어서 오래 걷지도 못하겠구먼. 이 할머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건장, 애기 너무 예뻐요. 지금 이 할머니 놀리는 거냐? 화장을 또구. 정말 예쁘게 했어요. 예끼놈, 어른을 놀리면 못 써요. 절대 굴하지 않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아. 화장실을 찾으세요. 예끼놈, 어른을 놀리면 못 써요.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아. 역시 민지. 건장,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 아까 비가 와서 그런지 허리가 더 쑤시는구나. 비가 오면 왜 허리가 더 아프세요? 아, 원래 늙으면 그런 거야. 난 우리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야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원래 할머니, 어린애가 할머니한테 말고, 아이고, 넌 뭐 몇 살이니? 넌 어디서 왔니? 이름은 뭐야? 아이고, 왜 혼자, 뭐 길에서 혼자 왜 걷고 있어? 아이고, 귀엽네. 이러는데 할머니 도망가잖아, 지금. 그 나이를 많이 먹으신 할머니가 딱 감각적으로 인생의 연륜에 딱 느낀 거야. 아, 얘랑 엮이는 순간 큰일 난다. 랄랄랄랄라. 저 언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저, 안녕하세요, 언니. 화장실을 찾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화장도구, 건강.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난 네가 무슨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얘. 음식,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난 네가 무슨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얘. 화장도구, 화장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야? 그래? 언니가 한 거예요? 미장원에서 한 거예요? 미장원? 내가 집에서 한 거지. 와, 너무 예뻐요. 그래, 고맙다. 너도 예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아줌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저 애기 때문에 혼란해하시잖아. 말 걸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어? 날씨. 오늘 비가 많이 오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날씨를 찾으시나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참. 건강,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참.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아. 무서운데? 애기 너무 예뻐요. 울고 있잖아. 남자이에요? 이제 한 살이다. 여자아이예요? 그만 물어봐. 여자아이란다. 땀 흘리잖아. 네, 너무 이뻐요. 아이고, 다 왔구나. 난 여기서 내린다. 도망가잖아, 너 때문에. 예, 안녕히 가세요. 너 때문에 도망가잖아. 민지야, 지금 힘드신데 그거를 안녕하세요 하면 어떡해. 애가 울고 있는데. 민지야. 여기가 맞나? 저 아줌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음식. 안녕하세요, 아줌마.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지금 길 찾느라 정신이 없어. 건강,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난 지금 너랑 얘기할 정신 없다. 화장실을 찾으세요. 난 지금 너랑 얘기할 정신 없다. 눈빛 하나 안 변한 거 진짜 개 무섭네. 동네 길을 찾으시나요? 그래,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넌 이 동네 사니? 예, 바로 저쪽 아파트 뒤에 살아요. 그럼 너 혹시 여기 현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 저기 보이는 슈퍼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고맙구나. 네 덕택에 쉽게 찾겠구나.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말 걸지 마! 안녕하세요, 야, 말 걸지 아저씨. 마! 길을 찾으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화장실을 찾으세요. 아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화장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 아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아니, 이게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배가 몹시 고팠는데 어떤 착한 아이가 이 맛있는 빵을 주고 가더구나. 그래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 이틀이나 먹지를 못했었는데. 이틀이나?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좀 살았다. 죄송해요, 아저씨. 전 들을 게 없는데. 괜찮다. 빵을 먹었더니 이제 괜찮아. 배도 부르고 이제 좀 자야겠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야, 니 왜 괜히 말고 너 놀리냐? 너 때문에 자는 척 하시잖아. 야, 누가 봐도 배고픈 사람한테 딸기야 배고프세요? 그 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자는 없어요. 미안해요.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온 민지는 오빠하고 동생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지들은 맛있는 거 먹네. 밤이 깊어 곤히 잠이 들고 이 다음에 커서 뉴스 아나운서가 되어 지들은 개 맛있는 거 먹어. 오빠와 동생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꾼답니다. 무서운 게임이네 이거. 민지 그렇게 안 봤는데요? 나무위키 민지 뭐하는 애야? 민지 나무위키 안 나와? 민지 안 나온다. 띵호아도 있는데 민지가 안 나와. 신분 숨겼나봐. 아 근데 그러긴 하대. 나중에 아나운서가 될 건데 어렸을 때 저런 인성질했던 거를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바로 잘리는 거야. 바로 이거 되는 거야. 그럼 민지는 저 게임 하나만 했고 그 뭐야 잠적을 갖춘 거야? 민지 상당히 무서운 녀석이네. 와씨 내가 메이크업 패스 하던 시절에 민지를 먼저 알았으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민지를 보면서 느꼈어. 나는 그저 가짜 광기야. 민지가 진짜 광기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 민지가 진짜였던 거야. 세이아이 처음이자 마지막 출연이었는데 저런 걸 했다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세이아이 키즈의 민지의 꿈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런 게임 할 때 원래 뭔가 실수를 하면 캐릭터가 아이고 막 이러던가 아니면 치주 분수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막 아이고 이런 모션이 있어야 되는데 민지는 아무 모션이 없는 게 살짝 무서운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안녕!